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경선 실시 여부가 여론조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주에 결정납니다. 20%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기준선인데요. 가뜩이나 악재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교통정리를 서둘렀습니다. 신병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시용 지사에 맞서 오재세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며 민주당 내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와 면접을 실시해 여론조사 또는 면접을 합산했을 때 둘 중 하나만 20%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공천 아니면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접은 잠정적으로 다음 달 2일로 잡혔고 여론조사는 면접 전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단수공천이 결정되면 다음 주 경선이 치러지더라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과 관련된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한다. 이것이 중앙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경선을 요구해온 오재세 의원 측은 20% 룰을 반겼습니다. 이시용 지사 3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고 보고 세대 교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경선 승리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시용 지사 측은 당초 15% 룰을 기대했지만 나쁘지는 않다는 반응. 오재세 의원의 경우 현역 출마로 10%의 감점이 있는 만큼 현 지사가 있는 충북에 의원이 사퇴까지 해 후보를 내야 하냐는 여론을 부각시킬 전략입니다.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공천의 세부 일정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시용 지사와 이제는 바꿀 때라는 오재세 의원 간의 여론전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